안녕하세요. 호주 인맥의 알렉스입니다. 호주 유학 및 이민을 고려하실 때 어떤 학교를 선택할지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보다 좋은 학교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유학 생활을 보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대학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세계에서 선정한 대학 랭킹을 토대로 객관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 새로 공개된 2025년 QS 대학 랭킹을 소개합니다. 자, QS는 어떤 기간일까요? QS는 2012년부터 매년 3개의 대학 순위를 평가하는 기간 중 하나로 전 세계 5,546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 교육, 졸업생, 국제화 등 크게 4개의 분야를 평가해 1,000위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호주 인맥에서도 매년 QS 세계 랭킹이 발표될 때마다 관련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요. 올해 발표를 보면 작년에 호주의 대학들의 세계 순위가 껑충 뛰어 올라서 올해는 해당 순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호주의 6개 대학들이 상위 100위도 아닌 50위 안에 올랐습니다. 또한 호주의 약 23개의 대학이 전년보다 순위가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자세한 순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의 첫 번째 대학은 작년과 동일하게 멜버른대가 차지했습니다. 세계 13위입니다. 멜버른대는 문화수도라고 불리우는 멜버른에 위치한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기도 합니다. 단순히 구조적 수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졸업 후 취업률도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호주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높은 명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두 번째 대학은 시드니대입니다. 세계 순위는 18위입니다. 교육과정과 학교 시설, 교수진의 탄탄함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세 번째 대학은 UNSW입니다. 세계 19위입니다. UNSW는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호주의 최고의 명문대, 세계상위 20위 내에 대학 순위를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호주 인맥에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대학 중 하나입니다. 특히 IT, 공학, 의료, 경영, 법학이 강점이 있습니다. 호주의 네 번째 대학은 호주의 ANU입니다. 세계 순위는 30위입니다. 호주 국립대라고 불리우죠. 호주 내의 인지도와 랭킹에서는 항상 1위를 차지하는 명문대입니다. 2024년에는 세계 랭킹이 34위를 차지했는데 전년도보다 4순위나 상승한 학교입니다. 또한 학생의 만족도와 졸업 후의 취업률이 높은 장점이 있는 학교입니다. 호주에서 다섯 번째 대학은 멜버른에 위치한 모나시 대학입니다. 세계 순위 37위입니다. 모나시 대학은 앞서 소개한 대학을 포함한 호주 명문대 그룹이라고 알려져 있는 G8 회원의 대학입니다. 유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유학생 비율이 높아 글로벌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다음은 호주에서 여섯 번째, 세계에서는 40위에 오른 UQ라고 알려져 있는 퀸즐랜드 대학입니다. 퀸즐랜드 대학은 매년 꾸준히 세계 랭킹 50위 이상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대학 중 세계 랭킹 50위 안에 드는 대학은 위에 나열한 총 6개 학교가 50위 안에 들었습니다. 뒤에 한국 순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서울대가 세계 31위로 유일하게 한국에서 50위 안에 들었으니까 호주는 6개가 50위라는 것은 세계 대학에서의 위상이 정말 괄목한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주 대학의 순위에 대해서 100위권 대학까지 말씀드리면 서호주 대학이 77위, 애들레이드 대학이 82위, UTS가 88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호주 대학, 애들레이드 대학은 앞서 말씀드린 G8에 드는 명문대학으로 이미 명성이 있지만 UTS의 경우에는 G8 밖에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작년에는 90위, 올해는 88위 계속해서 순위를 상승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역시 호주 인맥에서 한국 유학생분들에게 매년 강력하게 추천하는 대학 중 한 곳입니다. 전 세계 5천여 개가 넘는 학교 중에 100위 이상을 기록한 것은 정말 대단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 내 대학 전체 숫자 대비 호주는 약 40여 개의 대학밖에 안 되는데요. 상위권 대학 순위를 기록을 보면 대학 순위에서는 호주가 단연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즉 상위권 국가에 많이 포진되었다는 말씀이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국내 유명 대학, 한국의 유명 대학의 QS 랭킹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가 호주 대학의 5위권 정도인 세계 30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카이스트가 세계 53위, 세 번째로 연세대가 세계 56위이고요. 네 번째로 고려대가 세계 67위입니다. 포항공대가 세계 98위를 차지했습니다.
있습니다. 이상 100위권 대학의 한국 순위를 알려드렸고요. 분명 위에 나열한 한국 학교들도 세계에서는 유명하고 좋은 학교들이고 한국에서도 정말 좋은 명문대로 꼽히지만 한국의 입시를 생각하면 한국 입시를 통해서 입학하기에는 정말 경쟁률이 치열하고 입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주 인맥을 통해서는 국내 명문대보다는 순위가 훨씬 높은 호주 명문대를 보다 수월하게 어찌 보면 아주 쉽게 입학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 상위 순위를 차지한 각 학교에는 순위가 높은 만큼 학교별 특장점과 학교별 탑 순위를 만드는 몇몇 개의 아주 좋은 명문 학과들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각 학교별 특장점과 추천 학과들도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호주 명문대 입학에 관심 있으시면 호주 명문대 입학을 잘 시키는 호주 인맥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호주 인맥의 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